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집만 소개시켜드리는 집들이TV의 조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양주시에서 가장 핫한 현장에 나왔고요.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곳입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하주차장 보시다시피 필로티로 되어 있고요.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차 공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차 두 대까지 가능하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관리사무소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현장보다는 훨씬 더 관리가 잘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10분, 덕계역 10분, 버스정류장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하고요. GTX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역까지는 23분이면 출퇴근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초, 중, 고까지 있기 때문에 자녀들 통학하는데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현장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첫 번째 전실이고요. 전실 사이즈 보이실까요? 진짜 크게 잘 빠졌습니다. 신발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캔장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부장 4칸, 상부장 4칸, 총 11칸의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총 11칸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신발 다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반 같은 경우에는 뭐 디퓨저라든지 인테리어 소품 놓고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안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전실 훨씬 더 깨끗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키 큰 자 가운데에 전신 거울이 달려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옷 한번 보고 외출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실내 테라스 가볼게요. 자, 실내 테라스고요. 일단 사이즈 진짜 크게 잘 빠졌습니다. 웬만한 안방만한 사이즈 자랑하고요. 사이즈는 5000에 3400 사이즈 나오고요. 밖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걱정 없는 게 실내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고기 구워 먹거나 아니면 손님들 왔을 때 티타임 가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또 열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수도랑 전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나 건조기 놓고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안으로 가볼게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손 보이실까요? 이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 외출하려고 신발까지 다 신었는데 안에 소등 안 했으면은 요거 사용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3도어 중문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복도 밑에 쪽에 이렇게 간접 조명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집이 이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안방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안방입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사이즈 3340에 3940 사이즈 나오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침대에 놓고 또 양옆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스타일러라든지 아니면 포기장 놓고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옵션으로 LG 거 시스템 에어컨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파더룸이라든지 시스템장 놓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조 욕실 가볼게요. 보조 욕실입니다. 보조 욕실 인테리어 진짜 호텔 같은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일단 스탠다드 세면대 시공되어 있고요. 이거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거 달린 수납장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티션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분리해놨고 단차 시공까지 해놨기 때문에 물 튀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디자인 보이실까요? 독일제 베르샤체입니다. 그리고 위에 해바라기 수전 메이립으로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이라고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방 가볼게요.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이쪽 보시면 여기는 각 방마다 개별 온도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오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방 가볼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일단 사이즈 보고 시작할게요. 사이즈 2640에 3330 사이즈 나옵니다. 옵션으로 LG 거 시스템 에어컨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침대 놓고 제가 있는 자리에 책상 놓고 이쪽 밑에다가 붙박이장 놓고 사용하셔도 자녀가 전혀 불편함 없이 방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 가볼게요. 메인 욕실 부부 욕실이랑 사이즈 동일하고요. 인테리어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세면대에 시공 잘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 달린 수납장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단차 마찬가지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시공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베르샤체 거 독일제입니다. 사이즈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 가볼게요.
세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부터 재고 시작할게요. 사이즈 2640 사이즈, 3330 사이즈 나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침대, 책상, 붙박 의자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옵션 LG 걸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가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진짜 크게 잘 빠졌습니다. 사이즈는 4750 사이즈 나오고요. 여기 거실이 더 넓어 보이는 이유가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층부 높이가 2300에서 2400 사이즈 나오는데 여기는 층부 높이가 무려 2700 사이즈이기 때문에 집이 훨씬 더 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조명 같은 거는 이렇게 레일 조명으로 훨씬 더 인테리어 고급스럽게 시공해놨습니다. 소파 놓고 대형 TV 놓더라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절대 좁은 느낌 하나도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창 같은 경우는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정말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가볼게요. 주방이고요. 일단 6인용 식탁 자리 놓을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수납장. 요거 아일랜드 식탁 무려 길이가 3m나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빠졌고요. 요즘에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면형 구조이기 때문에 자녀들 보거나 아니면 TV 보면서 설거지나 요리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주방 쪽 이쪽으로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되게 우수합니다.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수납장이 진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용품 많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제가 있는 여기 밑에까지 전부 다 수납장이기 때문에 수납 걱정 1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옵션으로 인덕션 3구짜리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점이, 이 집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 원래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거실 창가 쪽에 자리 잡혀 있는데 여기는 주방이랑 거실 가운데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공기순환기고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세도 덜 나오게 실용적이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다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위에도 이렇게 수납장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동선이 정말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용도실 사이즈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 이렇게 분리수거함 놓더라도 절대 좁은 느낌 하나도 안 받으실 거예요. 이쪽으로도 창이 있기 때문에 뭐 환기도 되게 용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야외 테라스 가볼게요. 대망의 야외 테라스입니다. 사이즈 보이실까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한 테라스 진짜 보기 힘드실 거예요. 테라스가 크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끼리 같이 캠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이 물놀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실내 테라스에 있는 수도 이용해가지고 풀장 만들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현장 끝까지 잘 보셨을까요? 제가 왜 진짜 핫한 현장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현장 많은 시리쪼금 필요 없습니다. 시리쪼금 1,500만원이면 내 주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집들이TV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끄시기 전에 저희 집들이TV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